우리는 태경과 사랑에 빠진 이크에크 태경 부부입니다. 이크! 아니, 5천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발차기로 인사를 이크! 이크! 예. 일단 팀명이 이크에크 태견 부부인데 소개를 좀 남편분부터 예. 해주실까요? 네,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는 벌써 이제 3년째 되고요. 네. 3주라는 줄 알고 세상에. 네. 네, 3년 됐습니다. 네네네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택견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택견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 걷고 이제 안 가리고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네. 택견과 이제 인기 있는 장르를 융합해서 이제 택견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아하. 이크이크 저희가 그 택견이라는 그 운동 무술에 무술이죠, 대한 무술.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택견은 먼저 한국의 전통 무술이고요. 200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세계 무술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큰 유네스코? 네, 무술인데요. 보기에는 춤처럼 보이고 유연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네, 맨손 무술입니다. 아니 아내분이 그럼 총 지금까지 살면서 택견을 한 기간이 몇 년? 21년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택견이란 이런 것이다.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택견 그 대련을 하는 건가?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공연을 하시는 건가? 네, 퍼포먼스. 퍼포먼스 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야, 나 그 신랑분 꽃송이 그 머리를 정확하게 탁 쳐가지고 이게 우리 꽃가루 날리듯이 네, 팍 터지는데 멋있다. 감사합니다. 네. 노래도 건강한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. 오늘 또 신나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버스 안에서 자자의 노래 또, 준비해보았습니다. 신나는 노래 준비하셨네요. 박수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